주말인 오늘은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과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울은 27도, 전주는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인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후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진도 해역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초속 8에서 12m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최고 초속 18m의 강풍이 불겠고요. 파도도 최고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오후에는 비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여튼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를 보겠습니다.